그 어쨌든 저희가 오늘 또 경제라는 것과 역사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변곡점 좀 같이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래프로 하나 좀 준비해봤어요. 네. 네네. 네. 그래프. 역사를 이제 갑니다. 종합적인 역사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들이 쫙 있죠. 네. 첫 번째. 3조 호황. 그렇죠. 3조 호황. 네. 정부는 국내 유가를 평균 10.6% 내리기로 하고 일본 엔화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1달러에 103엔 77전을 기록하는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수지 흑자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국내 금리를 평균 0.5% 내리기로 했습니다. 3조 호황이라고 해서 저유가, 저달러 그걸 이용한 저금정책이 한 번에 싹 이어지게 되면서 최고의 호황세를 보일 것으로 사상 최고의 호황을 향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8년 올림픽과 더불어가지고 뭐 칼라 TV 보급되고 아, 자유여행화 89년에 되고 그러면서 되게 경제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주가도요 보시면 쭉 올라가네. 3조 호황이니까 경기가 제가 뭐라 했어요. 경기가 좋은 걸 반영한다 주가가. 그래서 89년 3월달 정도에 처음으로 주가지수 1000을 넘어가요. 지난 80년 종합주가지수 100으로 출발한 주식값이 9년 3개월 만에 1000포인트를 넘어섰고 본격적인 고주가 시대 막을 열었습니다. 이거 아, 아닌가 이거? 네. 이거? 여기네요. 아 여긴가요? 그렇죠. 네. 8, 이거는 그러네. 1000 딱 찍었는데? 1000포인트 넘어가죠. 딱벌리기죠. 네, 89년 1000포인트 넘어가죠. 딱벌리기죠. 네, 89년. 89. 네. 하루 저도 네. 기억이 아직 나는 게 진짜로 그때 뭐 학교 도서관에서 신문을 보면 신문 일면에 주가 지수가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와, 장난이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막 그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주식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살려면 증권회사 객장이라 그러거든요. 증권회사에 전광판 있고 소파 있는 거길 가서 주문지를 써야 돼요. 그 주문지, 빨리 안 쓰면 또 뭐 그 생각 주문지를 쓰는데 줄이 쫙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떨어지는 거 사야 되는데. 그래서